네, 현재 양시장 부진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이렇게 다소 헤매는 모습이었고요. 후반에도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죠. 현재 예상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96% 마이너스로 집계됩니다. 2400선 겨우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03.9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23포인트 정도 내준 수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는 2400선은 잠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2393포인트 오늘 저점인데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저점을 높이기는 하는데 위아래 꼬리가 달린 상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이번 주 한때 2500선 잠시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주간 기준으로도 그렇게 될 경우 1.75% 상승분이 별로 없네요. 월요일에 급등한 것이 무색해집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오늘 거래 대금이 6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현재 동시 효과 구간도 부진한데 코스닥 지수는 1.73%의 마이너스로 789.79.02 이렇게 마감될 예정입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14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 예상되고요. 월요일 7% 급등, 하루 만에 거의 60포인트 가깝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10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4일 연속해서 내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간 기준으로도 오른 게 크지 않은데요. 1% 오른 게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후반에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수급주체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개인입니다. 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수폭이 오후 들면 좀 줄어듭니다. 개인 매수 줄어들면서 지수도 힘이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쪽 좋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즈마 이쪽 키워드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현재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소부장 쪽으로는 한미반도체가 너무 좋습니다. 7%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5%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면모가 뚜렷하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는 후반 더욱더 저점을 낮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4%대까지 하락하면서 41만 1000억 원 기록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좀 덜 밀리나 싶었는데 후반에 힘이 다소 부족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장까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은 결국에 손해준 게 별로 없는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에 크게 올랐지만은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사거래를 연속해서 다소 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다음 주 대응 전략 세우시려면은 지금부터 이 남은 시간 그리고 주말을 꼼꼼히 활용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다소 이 매파적인 발언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보겠습니다. 0.2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2,568.11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합니다. 기초 체력도 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요. 오를 때 더 오르고 밀릴 때 덜 밀립니다. 다 오늘도 한중일 가운데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밀렸는데 0.24% 정도밖에 안 밀렸으니까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서 마냥 기대하기보다는 다소 신중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보합권 내에서의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해종합지수가 0.35% 하락합니다. 3042.5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의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5% 안팎의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변동성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도 약보합권 0.37% 제한된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 초반에는 급락을 했었죠. 하루에 20원씩 이틀 연속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1200원 선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 후반 재차 상승으로 방향이 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보여줬는데요. 6원 70전의 상승이었습니다. 1316원 80전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밴드폭은 1315원에서 1319원,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4원 정도의 제한된 변동폭 보여줬고요. 밴드 하단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 폭등으로 시작했던 2차전지 이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지수도 결국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혼란스러웠던 오늘 금요일장 마감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결국 하락으로 돌렸는데요. 전장 대비해서 이쪽 결국 분명하게 하락이죠.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0.72%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늘장의 종가는 240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의 움직임인데요. 시작부터 1% 가까이 좀 내려오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2400선을 깨게 되면서 장 초반에 저점이 2393포인트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세 2400선을 회복해줬죠. 그렇게 2400 초반에서 지루하게 횡보를 보이더니 오후 들어서는 2410포인트를 넘기면서 고점을 만들기도 했고요. 결국은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확실히 팔았고요. 외국인이 오후로 넘어오면서 이 매수가 확실히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21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외국인이 547억 원 매수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요. 기관은 역시 뚜렷하게 좀 팔았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를 보시면 1100억 원 이상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하나 깊게 빠졌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떨어졌죠. 대부분 업종이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만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역시 유독 더 빠진 쪽은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이었습니다. 화학 업종이 2.53%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쪽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포스코홀딩스 가 오늘 뚝 떨어졌으니까요. 1.75% 이 업종 지수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유통 업종이 나란히 1.6%대 밀렸고요. 증권 업종 1.3%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단연 돋보였죠. 하이닉스 쪽에서 HBM 관련 10조 원 투자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더 강세를 보여줬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7만 500원이 종가였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오르면서 13만 원대 다시금 회복해줬습니다. 13만 500원에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2차전지 이번 주 월요일에 한바구슴 뒤에 그 뒤로는 쭉 이 눈물샘이 마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죠. 5장 들어서 낙폭이 더 깊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4.2% 떨어졌습니다. 41만 1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홀딩스 2.82%, 뭐 오늘 2차전지는 약해도 2%, 많으면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44만 7500원의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LG화 이쪽도 낙폭 꽤 확인이 됐죠. 45만 7500원에서 오늘 장 종가 확인됐습니다. LG화뿐만 아니라 역시 뭐 삼성 SDI 같은 종목까지도 나란히 다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삼성 SDI 여기 4% 넘게 밀었습니다. 정확히 42만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엔 보시면요. 낙폭 가장 깊었죠. 거의 5%가 밀렸습니다. 충분히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도 더 내려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분명한 약세를 보이면서 27만 7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는 네이버가 1%대 빠진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시총상에서는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 큰 변동은 없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들보다는 하락 종목들 가운데서 특징을 확실히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 가운데서 특히 낙폭이 크면서 하락률이 높았던 종목들, 실적 쇼크,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부각된 종목들이 많았죠. 그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요 근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화장품주 중에서 한국 콜마입니다.
오늘장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이 종목의 주가를 크게 밀었습니다. 11% 급락을 하면서 5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죠. 49,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바닥 따지고서 주가 이제 강세로 돌아가나 싶었던 이 화학업종, 그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롯데케미칼입니다. 실적 나오고 나니까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8.62% 약세입니다. 144,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 카지노에서 GKL도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쪽은 7% 내려갔습니다. 14,430원에 장을 마쳤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한온 시스템 7,000원대 간신히 지켜줬고요. 그리고 콘텐츠죠. 키다리 스튜디오 이쪽 3% 밀렸습니다. 아래꼬리 좀 달았지만 확실히 낙폭이 좀 충분히 확인되는데요. 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더 크죠. 1.69%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1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종가는 789.31포인트에 확인됐습니다.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역시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 저점이 785포인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살짝 올리면서 횡보의 항상 쭉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사실 뭐 장중 변동은 거의 없었고 잠깐 790선을 넘겼다가 결국 780선 후반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죠. 오늘도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이 944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 314억 원, 기관에서는 5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월요일 한 번 속구침의 반작용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2차전지의 약세 오늘도 뚜렷했습니다. 특히 장 후반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더 밀렸습니다. 나란히 6%대 이렇게 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6.24% 밀리면서 23만 3천원, 에코프로가 6% 하락입니다. 68만 5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월요일에 크게 올랐던 폭 다 돌려놓는 흐름으로 장을 마치게 된 거죠. LNF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적었지만 뭐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여기도 5% 가까이 내리면서 14만 5,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유일하게 포스코 DX만 살아남았죠. 홀로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 1.9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57,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로봇주들 분위기 좋지 않았죠. 레인보 로보틱스 급락하는 흐름이었고요.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어제 실적 쇼크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오늘은 또 신작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 리포트까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틀째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8%대 급락이고요. 15만원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도 8%를 밀어버리는 모습, 43,5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강세를 보였던 쪽을 보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정도, 이 사흘 연속 크게 내렸다가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알테오젠 4% 올렸죠. 64,7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강했으니까요. HPSP 강세 마감이 됐고, 클래시스 나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시총 순위도 높였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HPSP 2.4% 올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클래시스는 1.6% 상승으로 오늘 38,1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높아지는 모습 클래시스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반도체주, 특히 HBM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죠.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가량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오늘장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이고요. 거기에다가 HBM 같은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고 밝히게 됐죠. 이와 함께 HBM 관련주들 위주로 반도체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이쪽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오늘 같은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역시 좋았습니다. 거의 8% 가까이 솟구치는 모습이었죠. 66,3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대개는 신고가 권역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뭐 시장 대비해서 눈에 띄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PSK홀딩스 거의 10%를 올렸습니다. 33,000원에 장 마쳤고요. 하나마이크론, 뭐 이 종목도 거의 뭐 신고가 권역이죠. 5.23%를 올리면서 33,200원에 장 마쳤고, STI 6% 이쪽도 크게 올렸습니다. 34,6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됐고요. 이 밖에도 이오테크니스나 테크윈 같은 HBM 관련주들 나란히 3% 안팎의 강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죠.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입니다.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이 오늘 또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호흡기 치료라든지 뭐 폐렴 관련주들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미 먼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은 후반에 힘이 떨어졌죠. 경동제약이나 국제약품, 장 초반에는 뭐 10% 가까운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경동제약은 1%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국제약품은 오히려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유난히 강했던 종목들,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죠. 맥 ICS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3,495원의 장을 마쳤고요. 위더스 제약도 거의 뭐 상한가 부근이죠. 27%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는 11,450원. 그리고 젠큐릭스 같은 종목도 윗골이 약간 달면서 장 마쳤지만 그래도 급등입니다. 21% 솟구치면서 오늘장 종가는 6,8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